지난 1월 출시, 전세계 800만 장 판매, 캡콤 게임 기준 최단기간 최다 판매를 기록한 기념비적인 작품, 디몬크 스코어 9.5점의 명작 몬스터 헌터 월드 PC버전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판이죠. 한글판. 현재 스팀 플랫폼으로 예약 구매가 가능한 몬스터 헌터 월드는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무료 업데이트, 콜라보레이션 또한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캡콤 측에 따르면 PC버전은 스크린 모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수직 동기화 설정이 모두 포함된 그래픽 상세 설정이 가능하고 커스텀 단축키 팔레트를 펑션 키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컨트롤러도 참 편안한 조작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PC버전 또한 잘 뽑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캡콤이 요즘 잘해. 몬스터 헌터 월드 PC버전 최소 사양은 4세대 인텔 코어 i5, AMD FX 6300 이상,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760, AMD 라디온 R7 260X 이상입니다. 권장사양은 3세대 인텔 코어 i7, 라이젠 5 1500X,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60, 라디온 RX 570 이상의 사양을 요구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은 20GB, 8GB의 시스템 메모리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딱히 고사양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몬스터 헌터 월드 PC버전을 즐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4K 60프레임 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고사양이어야 합니다. 당연하면서도 아쉽게도 플레이스테이션 4 크로스플레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 PC버전은 오는 8월 10일 출시됩니다. 일반판은 63,000원, 방어구 코스튬 세트와 3개의 제스처, 스탬프 세트 2종, 페이스 페인트와 추가 헤어스타일 1종이 추가 제공되는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은 74,260원에 판매됩니다. 이게 할인가래요? 260원이. 260원 좀 빼지. 어쨌든 우리말 버전으로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요게 또 한글판으로 나오네요. 지금껏 몬스터 헌터 월드를 즐겨보지 못한 PC 게이머분들에게는 이보다 또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요? 이제 21대 구로도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몬스터 헌터 월드. 물론 저는 엔딩을 봤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캡콤. 열심히 해. 요즘 아주 열심히 해. 미쳤어. 멋있어.